반창고님 물어본 리턴 투 홈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륙은 아니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던 대로 해봐. 아니 너가 비행할 거야. 너가 왜 내가 비행을 해가지고 알려줄게. 이제 너가 가지고 놀다가 다시 데리고 오면 돼.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DJI 미니 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창코님 물어본 리턴 투 홈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매빅 3는 거의 오차가 없는 듯 하던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턴 투 홈 지금 우리 시작 지점을 어디로 했지? 여기 하고 착륙 좀 해봐라. 자, 여기 리턴 투 홈 누르고 있어. 꾹 됐어. 이제 놔두면 되고. 자, 첫 번째 리턴 투 홈이고요. 우리 저 검은 데에서 했어요. 가자. 자, 저희가 이 검은 데 검은 돌에서 했거든요. 검은 돌에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한번 재줘봐. 얘 중간까지 한 30cm 정도 벗어났네. 30cm 정도, 그 정도 벗어났어요. 다시 여기다 놓고 다시 이루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친구가 좀 가지고 놀다가 리턴 투홈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턴 투홈은 거의 약 30cm 좀 오차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오늘 드론을 처음 만져보는 거고요. 이렇게 시계 비행을 하는 것보다 얘를 보고 이동하는 게 좋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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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보고 이동하는 게 좋다고. 그래야지 감이 잡혀. 이제 궁금하신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질문 하나하나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월드님이 안녕하세요, 바라노님. 영상 보다가 미니3 프로 어제 구입했습니다.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충전기는 없는데 폰 충전기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전용 충전기 판매하는 곳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용 충전기는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2만원 돈에 팔고 있어요. 고속 충전이 되는 게 30W가 맥스예요. DJI 그 미니3 프로는 30W가 맥스입니다. 그래갖고 30W 충전기가 있고 18W 충전기인가? 미니2 때 쓰던 그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30W짜리 그거 사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 가족용 무선 충전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대 효율이 날려면은 30W 이상짜리로 구입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기종별 SD카드 용량 한계가 있나요? 있다면 기종별로 한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니3 프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니3 프로는 공식 홈페이지 사양해 보시면은 추천하는 그 SD카드 품목이 있어요. 한번 돌아오자. H 누르고 있어. 512기가가 최고 용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512기가까지 사시면 되는데, 제가 128기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4K 기준 3시간을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세 팩을 쓴다 해도 1시간 조금 더 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틀 동안 풀로 촬영을 해도 저장이 되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28기가 정도만 사셔도 되고요. 256까지 가신다면은 정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죠. 오늘 나무 사이에 날리다가 나뭇잎에 걸려 추락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수리해야 되나요? 이거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은 수리하는 거기가 있어요. 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난이. 요거에서 제가 잠시만요. 비전 센서하고 그 적외선 센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추락을 했을 때, 아이고. 자, 두 번째. 38? 거의 뭐 그냥. 38cm 정도가 오차가 났습니다. 됐어. 근데 아까는 이쪽이었잖아. 지구가 자전해서 그만큼 그 시간 타임에 그런가? 오. 그런가? 멀리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DJI 제품을 한번 그 수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그쪽에서 모모가 고장났고 수리비용 얼마 정도 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물론 수리 안 한다면 배송료가 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배송료는. 아무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바가지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공인비 얼마, 수리 뭐 바꾸는데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으시면 돼요. 약 2주 정도 걸리고요. 넉넉 잡아갖고 3주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으로 폰 다운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드론에 전원을 켜시고 DJI 플라이 앱을 켜놓으시면은 이게 서로 연동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XT 드론님 거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알아낸 게 아니라 그분 걸 보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RTS 기능 최초 이륙한 지점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기능이잖아요. 혹시 조종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기능도 있나요? 이거는 이번에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너가 나를 찍어줘봐. 점점점을 누릅니다. 점점점을 누르고 안전해 보시면은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여기 홈포인트 업데이트 눌렀을 때 조종기 모양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포인트가 업데이트가 돼요. 이 상태에서 리턴 투 홈을 누르시면은 제가 홈포인트를 업데이트 조종기를 눌렀고 조종기 위치로 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홈포인트로 바뀐 거예요. 제가 있던 자리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옵니다. 그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조종기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현재 있는 조종기 위치 쪽으로 홈포인트가 잡힙니다. 요 자리였나? 여기. 고마워. 자, 한 번 더 놀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야? 이게 화살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드론이 바라보는 게 이쪽이고 저 파란 점이 지금 나 너. 아 그래? 응. 그럼 삼각형 거의 뭐 훌륭한데. 야 이 정도는 뭐. 야 이번 거는 진짜 훌륭했다. 뭐 거의 제자리 왔다고 봐야지. 20cm 그냥. 20cm? 25cm? 아니지 25cm. 어, 센터로 봤을 때. 어, 25cm 정도 차이 나고.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니? 이게 이번에는 좀 많이 오차가 납니다. 몇이야? 약 85cm. 85cm?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어차피 상관없잖아. 어. 근데 1m만 안 넘으면은 상관없지 뭐. 아 지가 무조건 더 쫙 올라갔다 온다고? 왜 그럼 그냥 오면은 부딪힐 거 했잖아. 높이 올라가서 와서 내려와야지 부딪히는 게 확률이 적지. 오 이거 야 대박. 이건 엄청 가까운데? 아닌가? 아니야. 자 보자. 이번엔 95cm. 95cm.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실험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갖고 얻는 그 편집해 올게요. 디자인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을 때까지 1인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물어봐 주시고요. 뭐 실험이 필요한 거 있어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냥 가지지 마시고 그냥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은 저도 아무 댓글이나 달겠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 마리아 막걸리야.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너 너무 성의가 없어. 어떻게 꺼? 그 위에 버튼 빨간 거. 근데 얘 너무 뜨거워졌다.